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인조 속눈썹을 뿜뿜하게 붙였는데 진짜 티도 안 나고 모르겠죠? 그냥 마스카라를 열심히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도 워낙 인조 속눈썹 붙이는 걸 좋아해서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려주세요, 너무 꿀팁 궁금해요 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인조 속눈썹을 한 칸씩 잘라서 붙이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제가 방송이나 아이돌분들 메이크업을 할 때도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던 꿀팁,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아이돌들의 비밀인 인조 속눈썹을 하나씩 붙이는 방법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속눈썹을 하나씩 붙여볼 건데 일단 뷰러 먼저 해줘야 돼요. 뷰러는 이제 평소에 자신이 잘 사용하는 뷰러를 사용해주면 되고 뷰러를 하는 방법에도 팁이 있는데요. 뷰러를 했을 때 정면으로 쿡 찝어주게 되면 뷰러의 굴곡 때문에 내 속눈썹 뿌리까지 깊게 찝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팁은 속눈썹을 찝어줄 때는 위에서 밑으로 찍어주듯이 약간 사선 방향으로 내려와주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속눈썹 뿌리 위에서 밑으로 찍어 누르듯이 넣어주고 눈두덩이 위에를 눌러주듯이 넣어주면 속눈썹 굴곡이 확실하게, 속눈썹 뿌리까지 뷰러의 면적이 전부 닿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뷰러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뷰러를 한 두세 번 정도 꾹꾹 눌러서 찝어주면 속눈썹이 바짝 세워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 기초 공사 단계는 끝나는 거예요. 뷰러만 해줬는데도 속눈썹이 바짝 서서 훨씬 더 또렷해 보이는 눈매를 줄 수가 있고요.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속눈썹 빗으로 속눈썹의 결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얘는 제가 요즘 정말 정말 잘 쓰는 시코르의 속눈썹 빗인데 확실히 사용했을 때 결 정리나 마스카라 묻었을 때 똥도 정리해줄 수 있어서 제가 요즘 정말 정말 애용하는 빗이에요. 일단 결을 한번 잡아줄게요. 이렇게까지 하면 뷰러를 안 한 쪽, 그리고 뷰러를 하고 결을 정리한 쪽인데 확실히 이렇게만 해도 좀 티가 나잖아요. 이제 속눈썹을 하나씩 가닥으로 붙여줄 건데요. 일단 포인트는 저는 절대 속눈썹을 통으로 붙이지 않아요. 내 눈의 굴곡에 맞춰서 하나씩 심어주거나 한 칸 또는 두 칸씩 잘라서 속눈썹을 붙여주고요. 속눈썹을 붙일 때 팁은 절대 풀로 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제 속눈썹이 비어있는 부분에 세심하게 심어주듯이 붙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해주면요, 어떤 속눈썹을 붙여도 완벽하고 깔끔하게 아이돌 배우 느낌 뿜뿜하게 속눈썹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 속눈썹을 먼저 살펴보면 군데군데 비어있는 부분이 조금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가닥으로 속눈썹을 심어줄 텐데요. 지금부터 속눈썹을 붙여줄 텐데요. 속눈썹을 붙이는 방법은 점막과 점막 사이, 내 속눈썹과 속눈썹 사이에 붙여주는 거예요. 속눈썹이 자라는 방향과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속눈썹과 속눈썹 사이에 인조 속눈썹을 쿡쿡쿡 넣어주면서 하나씩 한 칸씩 넣어주는 건데요. 이때 방향은 눈 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눈 앞머리까지 차근차근 한 칸씩 앞으로 전진을 해주는 거예요. 점막 가까이에 붙이면 눈이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속눈썹과 속눈썹이 자라는 사이의 방향에 한 칸씩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는데 아까는 눈을 클로즈업 했기 때문에 살짝은 티가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카메라를 뒤로 당겼을 때는 티도 나지 않으면서도 눈매가 훨씬 더 또렷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제가 요즘 잘 쓰는 시코르의 속눈썹 빗으로 결을 한 번 더 정리해주세요. 인조 속눈썹을 붙이면서 제 속눈썹 방향도 건들고 인조 속눈썹의 방향도 멋대로 움직여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빗으로 한번 세심하게 빗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인조 속눈썹이랑 제 속눈썹의 전체적인 결을 깨끗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제가 항상 꿀템으로 꼽는 에뛰드의 탑코트인데 탑코트로 속눈썹끼리 뭉쳐주면서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아이돌 느낌 뿜뿜 나는 속눈썹으로 연출을 해줄 건데요.
지금은 인조 속눈썹이랑 제 속눈썹이 따로 놀기도 하고, 인조 속눈썹이 너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갈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은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탑코트로 살짝씩 빗어주면서 속눈썹의 전체적인 결과, 인조 속눈썹이랑 제 속눈썹을 살짝 뭉쳐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얘는 네일 트위저인데요. 네일 트위저로 속눈썹을 조금씩 더 가닥으로 뭉쳐주면서 인조 속눈썹이랑 제 속눈썹을 뭉쳐주는 거예요.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로는 속눈썹을 한 번 더 뷰러로 찝어주는 거예요. 제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 확실히 더 붙으면서 뿌리까지 컬링을 더 바짝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오늘 이렇게 해서 인조 속눈썹을 하나씩 다 붙였는데요. 티도 잘 안 나면서도 눈매가 확실히 더 커 보이고 뚜렷해 보이는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앞으로 메이크업을 할 때 연습을 많이 해서 정말 프로처럼 잘 붙이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했으니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